오늘은 자 막걸리 건배 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막걸리 유자는 할 걸. 태풍은 오지만 수수민박은 이렇게 화기애애하답니다. 달랍니다. 걱정되시죠 태풍. 보니까 이런 호사도 누리네요 제가. 아, 아 오케이 아닙니다. 군인입니다. 아, 그 해군 옷 진짜 멋있어. 하얀색 옷이잖아요. 진짜 멋있어. 아 왠지 그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저희 입고 입고 왔어요? 저희는 안 가졌어요. 네. 아. 갈아입었어요. 갈아입어가지고. 아. 해군 인사가 어떻게 돼요? 해군 인사요? 예. 우와. 한번 보여줘요. 한번 보여줘요. 함께 저는 베이스 기타 전공입니다. 아 베이스 기타. 네. 오, 이건 어쨌든 그냥 기타가 그냥 취미로 하는 느낌이고. 오, 취미로 이 정도를 신청고 다 했으니까 나. 멋지다 군악대. 멋져요 멋져.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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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이쪽으로 제주도로 지원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제주도랑 서울 국방부 이 둘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해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 제주도 멋있다. 그냥 바로 제주도 일지. 아. 거기 지금 병장이시니까. 네. 어디셨어요? 쉽진 않아. 정말 길고 시민들이 다들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1년 8개월? 2년 8개월이면 또 제3자의 시선이라 겪는 사람은 또 다른 거지. 때문에 행사가 많지 않았어서 그래서 근데 요즘은 또 다시 생기긴 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그 일반인이 아닌 군인 군 해군으로서 이 제주도 그래도 한 2년 정도 사셨잖아요. 네. 그 느낀 점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제주도는 정말 습한 것 같아요. 항상 습하고 기간이 막 길죠. 네. 습한 기간이. 네, 그 비도 자기 맘대로 갑자기 오다가 맞아요. 소나기처럼 기후 변화. 하늘은 맑은데 비 내리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래도 이쁘다. 낭만이다. 제주도는 청춘이다. 와서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 어 살고 싶어요. 진짜. 서귀포 쪽에선 말고 나중에는 좀 이제 군 생활을 2년 8개월 동안 서귀포에서 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또 오게 됐다면 다른 쪽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제주도에서의 군생활이야. 이제 서울 사람이라면 추천하지 않겠어요.
낭만 확실히 있는 운동하는 길이다. 낭만이 길이다. 낭만이 길이다.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 낭만의 이제 낭만의 올인한 군 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어디서 근무해? 제주도가 애들이 그냥 오 한번 해주는. 그렇지. 그거에서 부러워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일단 그쵸. 제주대를 되게 저기 뭐야 존경하고 저도 여기서 산다 그러면 와 막 부러워하거든. 근데 실상 사실 나는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뭐 저 뭐 그 뭐 해군 어떻게 돼서 이쪽으로 오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근데 이제 지원을 이쪽으로 했으니까 일로 오게 됐고 뭐 그래도 만족하신 건가요? 제주에서 다른 데로 갔어도 이랬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래도 그나마 제주도여서 더 좋았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좋았어요. 그냥 그래도 그냥 재밌잖아요. 뭔가 제가 휴일 토요일 일요일 날 외박 나올 수 있지 않아요? 매주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 6주에 한 번 나갈 수 있고 주말에 한 번 나갈 수 있고 이제 생활이다. 네. 그래도 여기 강정동 해군기지 거기 네 있어요? 맞아요. 네. 제가 언제 이렇게 오래 제주도에 살아보겠어요. 그렇지. 제주도 군 생활을 하는 거니까 제주도 생활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겠네요. 그래도 해군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할 때는 아니 이런 자연을 많이 보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좋다 뭐 이런 거 느끼면서 행군? 한라산은? 한라산도 안 가봐서 아직 저희는 진짜 갇혀 있었어요. 5개월 남았다 그러셨나요? 5주 5주? 아유 그러면 겨울 한라산 못 보고 가시네. 아 겨울 한라산? 눈 오는 한라산 꼭 진짜 강추 작년에 봤죠. 그 완전 끝까지 가신 거예요? 영상 찍으면서 너무 12월에 멋있었어. 한번 가봐요. 진짜 너무 멋있어. 12월에 다시 와야 되거든. 그러면 제주도를 한라산을 안 갔다 오면 다 갔다 말할 수 없어. 그렇구나. 진짜. 이게 맞지. 이제 내일 모레면 태풍 오는데 오늘 이렇게 벌써 위 저기 뭐야 우비 입고 준비 탄탄하게 하고 오셨는데 이틀 외박 이벤트이고 네. 내일까지 제대 잘 하시고 고투를 들겠습니다. TV에서 볼 날이 곧 감사합니다. 어느 쪽으로 진로를 저는 계속 이쪽으로 그냥 네 베이스 베이스, 보컬도 하고 보컬은 안 할 것 같고 또 우리 수고 씨 저도 계속 노래로 생각이 많이 네네 곧 좋은 노래를 제가 들을 수 있는 응원해서 나의 응원 검색하시면 진짜?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또 놀러 오세요 또 올게요 네. 멘트 날려주세요 수민박 최고, 해군 최고입니다 해군 최고 제주 해군 화이팅 그거 해주셔야지 자 어제 좋은 자료 경례 필승 감사합니다 오케이 짠 빠이 태풍 오기 전에 즐겨요.